안녕하십니까. 장말 파파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또 얄궂은 또 새로운 걸 하나 갖고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요거 모기 퇴치 전자 팔찌. 이건 뭐 그런 전자 팔찌 아닙니다. 모기 쫓는 전자 팔찌입니다. 모기. 이건 뭐 모닝원? 모닝원 건데. 모구원. 모구원, 아이고, 제가 글자를 잘못 읽었네요. 모구원, 요요요. 회사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집 사람이 사와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게, 사용하기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저주파 이제, 소리가 나가지고, 소리로 이제, 모기를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파라서 뭐, 사람한테는 전혀 해를 안 입힙니다. 일단 소리를 먼저 한번 들려볼게요. 보십시오. 옆에 버튼 누르면 1단, 2단 있고, 3번 누르면 꺼지고. 자, 여기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면서. 1단. 소리가 나나 모르겠네요. 자, 2단. 자, 소리 들립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팔에 차는 겁니다. 이렇게. 이 색깔은 이제 뭐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까만색하고 뭐 그린색. 뭐 남자분 수시도 되고 여자분 수시도 되고 뭐 색깔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색깔 네 가지네. 흰색도 있고 요거 까만색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까만색. 우리는 이제, 그린색하고, 까만색 두 가지를 사왔네요.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제 아래 사왔거든요. 이 어른들 거고, 애들 거. 애들은 귀엽죠? 그래. 아, 시끄럽다. 요거 한번더 누르면 꺼져요. 꺼졌죠? 애들 거는 이렇게 팔찌로 쓸수 있고 목걸이 됐어요. 목걸이 이렇게 목걸이로 해가지고 여기 빠지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빠지죠. 빼가지고 요거를 요거 이제 목걸이용 요거를 이렇게 딱 끼웁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끼우고, 그다음 목걸이, 요걸 풀어가지고, 아, 그냥 빼면 되네. 요거 꽂아가지고, 그냥 돌릴 필요 없어요. 그냥 꽂으면 돼요. 이렇게. 꼭 꽂으면 끝. 빠지고. 쉽게 안 빠집니다. 분실 염려는 없어요. 자,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요래. 그러면 아예 될 거든요. 요런 식으로 하면 되고. 색깔도 선택하시면 돼요. 파란색. 이렇게.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고. 이렇게 팔찌도 이렇게. 요래. 팔에 걸면 되겠죠? 자, 이렇습니다. 충전 시간이 역시 짧아요. 30분. 30분에 완충해. 사용 시간은 30시간. 짧은 충전 시간에 비해서 사용 시간이 아주 길어요. 30분 충전에 30시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생활 방수 되니까 뭐 물을 젓는다고 고장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잠수만 안 시키면 돼요. 뭐비좀 맞고 물좀 튀고 이래가지고 고장나는 건 없어요. 생활 방수. 자, 그리고 요거는 마이크로 핀 충전재. 요 옆에 여기 있죠. 요 보이십니까? 요 해가지고 충전하시면 돼. 충전 간단하죠. 요즘에 아주 간단하게 나오니까 뭐
이두 개를 사니까 요거 항해 또 서비스 따라오는 거. 목이 물렸을 때 찢어지는 겁니다, 이게. 해봤는데, 아우, 제부터 그것도 뜨끈해. 그래가지고, 꽂아가지고, 요걸 한 20초, 30초 누르고 있으면 돼. 이렇게. 불 들어오죠? 그래가 있으면은, 이게 뜨뜻해져요. 뜨뜻해지면은, 여기 목이 물렸을 때, 목이 물린 데다가 이렇게 탁 찢으면 돼요. 몇 도까지 올라가나 해볼게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온도 한번 재볼게요. 자, 찍습니다. 하이, 온도 혹시 높죠? 온도 측정이 안 됩니다. 자, 여기 갖다 대볼게요. 뜨거라! 와, 뜨거! 아유, 어이 뜨거워. 목이 물리듯 찢으면은 효과즉방. 와, 애들 체온 재는 건데 이거 지금 온도 지금 오버됐어. 와, 다른 걸 한번 해봐야겠네. 다른 걸로 해줘. 다른 걸로. 자, 이게 와. 보이죠? 68.2. 엄청 올라가요. 이 뜨거운 걸로 가지고 이제 목이 물린대. 갖다 찌집으면은. 아, 뜨거! 아, 뜨거! 지금 오버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진짜 뜨거워지지. 68도, 68도. 아. 와, 이거. 이봐. 이거 보이죠? 요. 보입니까? 와, 이 찐인데요. 38도로 간다. 38도. 뭐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팔찌. 자, 까만 것도 불 들어오죠. 소리가 뿅뿅뿅뿅 납니다. 들어보니 뿅. 모양도 이쁩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이것도 생활 방수제입니다. 뭐물 튀고 뭐손 씻고 일한다고 해가지고 고장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30분 충전에 30시간 모기 퇴치 효과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야외에 갈때 무조건 이거 차고 나갈 겁니다. 근데 이게 모기 죽이는 건 아니고요. 이 차고 지금 내 근처에 모기가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 100%는 아니고 8, 90%. 10번 물릴 거. 10번 물릴 거. 뭐, 한번 물린다 보면 되겠죠. 근데 뭐. 이번 이 회사 격식 싸게 나왔대요. 싸게 나와가지고, 싸게 샀는데. 그래도 이거 중국산 아닙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보이죠?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뭐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식구들, 엄마 아빠, 딸, 여 아들 거 우리는 4개를 샀죠. 식구들끼리 같이 여름에 야외에 나와서 모기에 뜯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모기 물릴 수 좋을 건 없잖아요. 뭐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시고. 뭐, 요 메이커 어디서 사는지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제가 이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절대 내이 회사 협찬은 그런 거 아닙니다. 내 해봐야 구독수도 얼마 안 돼요. 그런 협찬 같은 거안 들어와요.
써보고 괜찮아서 제가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굳이 이메일 가 아니라도 괜찮아. 이게 소리만 나면 괜찮아. 다른 데다 써득해요. 구독만 눌러주십시오. 구독. 자, 하소연 하나 할게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이제 막 시작했는데 구독수가 안 올라가니까 침울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많이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정말 바빠. 힘이 됩니다.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